있습니다. 자, 토마 선수의 즐다. 그리고 세준 선수의 센즈. 센즈. 네. 옆.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믹 버너가 과연 미가와를 어떻게 파괴하고 자신의 공격을 원거리에 넣어줄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세준 선수가 상대하는 세팅이 아래 필살기가 리플렉터거든요. 네. 리플렉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팬텀에 반사한 거나 뭐 그런 형식으로 싸워도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든 센즈를 통해서 뭔가 좀 좋은 반향을 이뤄내고 싶긴 한데, 이게 저 젤다가 만만치 않은 젤다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도 좀 됩니다. 자, 팬텀 날려주고 지속적으로 폭탄 깔아주면서 경기하는 사람. 자, 일단 먼저 미사일 압박 들어가 주면서. 자, 젤다 쪽에서 일단 확실하게 좀 안정적으로 일단 서로 가지 원거리를 쏘면서. 아, 서로 반사. 네, 반사 해야죠. 자, 이거 나올 것 같았어요. 서로 이제 누가 먼저 반사를 잘해주느냐, 반사 적절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네,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팬텀으로 아직까지 킬은 안 났습니다. 절벽 잡아주고요. 자, 팬텀 피하고 하지만 텔레포트로 들어오면서 데미지 넣어주는 우리 토마 선수. 아, 토마 선수 정말 예상의 신강자예요. 이렇게 패를 바람으로 따라가서 결국에 공격을 해줍니다. 패를 바람 아래 스매시로 떨쳐내시고요. 자, 미사일들을 연속적으로 사용해보지만 젤다도 반사기가 있거든요. 네. 자, 젤다 쪽에서 확실하게 여태까지 그려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팬텀을 통해서 팬텀을 깔아놓고 안정적으로 니가와 플레이해주면서 공격할 수 있으면 해봐 라는 플레이로 나와줍니다. 세준 선수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들이대야 되는데, 문제는 원거리형 파이터이기 때문에 함부로 안으로 이제 찌르고 들어오는 게 좀 애매하긴 하죠. 그렇죠. 정면에서는 팬텀이 몸빵을 해줄 수 있고, 이제 위쪽에서는 이제 제가 크리스탈을 노리고 일부러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폭탄대 깔아주면서 경기 시작합니다. 네. 자, 팬텀 깔아주고 막아주고. 자, 원거리 공격을 하지만 살짝의 선지를 보고 바로 쉴드를 올려주는 젤다의 토마 선수. 자, 84-38. 퍼센트가 높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스톡 하나 절대 내어주지 않는 토마 선수죠. 네. 자, 이거를 반사해주지만은, 아, 이거는 좀 세게 들어갔어요. 네, 폭탄 계속해서 유턴 발사기 던져내주면서. 자, 니거너 정말 우리에게 놀라움을, 감탄사를 좀 던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전투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자, 일단 미사일로 계속 견제를 해줍니다. 점프 못하게 위쪽을 좀 막아내주고 아래쪽으로 내려갔던. 자, 아, 올 거 확인했지만 문제는, 아, 저 반사가 너무 강력해요. 자, 대시 공격 이후에 팬텀 깔아주고 제발로 날려준 다음에 팬텀 깔고 김의 화염. 자, 절벽 잡고요. 자, 막고 잽 막아내고 돌아와서 킬 내줍니다. 하지만 96% 퍼센트 높습니다. 낮지만은 않아요. 아, 바로 공중 위공격으로 나가니까 됐죠. 자, 1속 차이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콤보 제대로 들어갔어요. 자, 앞으로 던져주고 팬텀 깔아줍니다. 자, 여기서 세준 선수가, 아, 제가 볼 때는 사실상 힘들다고 부분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 팬텀을 뚫고 또 나름대로 반사기를 뚫고 이제 자신의 원구름을 맞춰야 된다는 게 정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자, 크리스탈 팬텀 패를 봐라. 자, 여기서 복귀 방해를 하나요? 자, 잡고 공이 들어왔지만 메싱으로 빠르게 빠져나왔던 우리 토마 선수. 자, 이쪽도 원거리 공격을 여러 방향으로 던져내주면서, 네, 어느 정도 루트를 좀 차단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문제는 리플레이들 반사가 좀 되고 있어서 거기다 텔레포트에 대해서 많이 좀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든요. 자, 토마 선수가 1점 먼저 앞서 나가 줍니다. 이러면은 또 나와야죠, 그때처럼.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 선수들이 현재 매 선택을 다시 한번 해주고 캐릭터 선택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토마 선수가 1점 앞서 나가는 현재 상황. 맵은 스매시 마을로 넘어갑니다. 스매시 마을. 자,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DD 대왕. 근데 그리고 스네이크를 굴러줍니다. 토마스 선수. 자, 하지만 승자 캐릭터 변경은 네, 패자만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 게임 한번 넘어갑시다. 자, 박세준 선수의 DDD 대왕 돌아왔습니다. 본캐로. 자, 그리고 토마스 선수의 젤다로 경기 진행합니다. 맵은 스매시 마을에서 경기 흘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매시 마을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아마도 저기 가운데 있는 플랫폼 아래에서 팬텀을 깔아서 이제 좀 커버 범위를 놀리려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팬텀을 걷어내주고 아, 저 팬텀을 피하랴 젤다의 공격을 좀 피하랴 근데 두 가지 공격 피하느라 좀 바쁩니다. 시작하자마자 벌써 75% 그렇죠. 젤다가 계속 맹공을 하고 텔레포트가 굉장히 좀 아프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점프 살짝 해주면서 자 도룩을 맞춰내주는 예,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한데 문제는 위에 발판 때문에 쉽사리 들어가지도 않고 있어요. 올라가줍니다. 세준 선수 페르바람 앞 스매시를 한번 노려보지만 실패. 네, 스틸이 좀 길었기 때문에 예, 젤다에 의해서 팬텀 좀 맞았었죠. 자 팬텀 그리고 자 계속해서 압박 들어가주고요. 자 스매시 이러면 피하고 후딜 노려야죠. 아 빠르게 빠져나오네요. 아 딜의 화염으로 슬라이핑을 해버렸습니다. 아 1스톡 계속 앞서 나갑니다. 자 팬텀하고 딘의 화염으로 순식간에 49%까지 자 토마스 선수 정말 네, 힘들기 힘든가요? 그래도 패자조까지 넘기긴 했었는데 누가 패자조로 해서 또 이 젤다를 이길 수 있을까. 토마스를 아 강자가 너무 많아요. 자 무조건 공격 자 팬텀 일단은 사라지고 나서 다음 공격을 좀 노려보고 있긴 한데 발판이 의외의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자 복귀해서 돌아오고요. 자 그리고 자 텔레포트로 들어오는 거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아, 팬텀이 기다리고 있었죠. 돌아왔더니 팬텀이 대기하고 있고 자 딜을 화염 피해주면서 올라가줍니다. 자 잡고 뒤로 던지고 다시 스파이팅. 젤다 아직까지는 92% 여유로워요. 물론 예 디디 대왕이면 충분히 킬감을 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쉽사리 아, 아 또 텔레포트 저거 빠르게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자 올라오지만 잡히고 위로 자, 아직까지 살아있긴 합니다. 160%에요 하지만 이쪽까지 빠르게 앞서 나가줍니다. 하지만 세준 선수의 진가는 지금부터 시작되죠. 네 마지막 스톡이 남았을 때 이때 네. 박세준 선수의 진가는 발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갈 길이 좀 멀긴 합니다. 이 그렇죠. 스톡이 되니 심지어 상대는 젤다예요. 네 굉장히 터틀링을 예, 잘하는 젤다라는 거. 자 페르바람 피해주고 도르고를 노려봅니다. 자 텔레포트 이런 식으로만 텔레포트 잘만 파악해준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자 도르고 자 일단은 계속해서 원거리 무기를 던져보내지만 팬텀도 예, 도르고로 커버 쳐주고 자 공중기로서 콤보 이어나가려고 했지만 자 걷어내는 박세준 선수 자 잽까지 이번에 박세준 선수 분위기가 좋은데요? 그렇죠. 오. 야 이거 자 저글링 들어가나요? 한 번 더 가나요? 자 도로 깔아줍니다. 자 공중공격 못하게 팬텀 위쪽에다 깔아놨지만 자 박세준 선수는 지금 바닥 쪽에 있습니다. 잡고 뒤로 던져줍니다. 12% 여기서 킬각 나오잖아요? 아 1대1 상황 만들어내줍니다. 또 드라마 만들어내주나요 박세준 선수? 자 접고 아래로 던진 다음에 자 콤보 들어갑니다. 이거 토마스 선수 많이 당황했는데요? 자 팬텀 깔고 지금 3대1 스톡에서 지금 1스톡 대1 스톡 상황으로 만들어내줬다는 것 자체가 네 대단합니다. 그렇죠. 저게 박세준 선수죠. 자 뒤로 던져줍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간파가 됐다 인 상황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침착하게 자 잽공격 들어갑니다. 천천히 데미지 쌓아줍니다 토마스 선수. 자 돌고 도르고 자 쉴드 많이 좀 깎아줬을 텐데 도르고 페르바 아 텔레포트 들어가죠. 팬텀까지 앞 스매시 아 이거 앞 스매시 다행히 템이 잘 들어갔고 텔레포트 뒤로 들어갔었죠. 자 공중 위공격 한 번 더 팬텀 막아주고 도르고 바로 들어갑니다. 이 다음에 텔레포트 또 들어오죠. 아 어느 정도 좀 보여지고 있긴 해요. 확실하게 계속 반복적인 그렇죠.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도르고 한 번 더 자 한 번 더. 페르바람 자 84-75 이번 경기 무조건 이겨야지 파이널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자 잡혔어요. 잡혔어요. 앞으로 던져지고요. 팬텀. 자, 이러면은 대시 공격이 막히고요. 복귀해 줍니다. 자, 잡고요. 주고요. 도르고. 팬텀 막아내 주고. 자, 방패. 자, 뒤에 있어요. 자, 살짝 망치가 짧았습니다. 자, 아예 팬텀을 못 가게. 몰라요. 이거 몰라요. 가야 돼요. 110% 대 97%. 자, 뒤로 들어왔던 텔레포트. 자, 공중권 들어보지만 실패하고 옆으로 잡힙니다. 잡았죠? 뒤로 던지고 도로로 깔고 뭔가 분위기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고 이겨냅니다. 이겨냅니다. 이게 박세준이죠. 1대1 상황 만들어냈습니다. 드라마 찍어주고 있는 박세준 선수입니다. 자, 점수 차이의 마지막 스톡에서 역전을 냈다. 이런 경우가 이번에 또 났네요. 전에 다르디 선수하고 나올 때도 그렇고. 와, 대단한데요. 이거 진짜. 야, 진짜 이거 극한의 침착함이에요. 이거. 네. 아, 이거는 아, 할 말이 없네. 정말 대단합니다. 1대1 상황 만들어내주면서 침착하게 플레이해주고 있는 박세준 선수. 아, 루저 세미 파이널. 자, 루저 결승으로 누가 진출하느냐. 자, 결국 파이터는 바뀌었습니다. 스네이크가 나왔죠. 네. 스네이크로 파이터가 바뀌면서 토마 선수도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니키타 미사일. 자, 수류탄. 서로 아마 투척하는 게 좀 많아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던져내는 기술들이 많은 파이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토마 선수가. 자, 여러 가지 폭탄들로 이제 도르고 같은 경우로 완전 본사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자, 여기서 C4를 얼마나 잘 간파해 주느냐, 박세준 선수. 그게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데미지 많이 쌓아내줬죠? 자, 이거 아 젤다를 상대할 때보다 좀 더 나쁘지 않은 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굉장히 좀 맹공 들어가면서 자 뱅공 분위기 왔다 이거거든요. 자, 니키타 미사일 던져내주고요. 자, 한번 더 뱉어주고. 자, 니키타 미사일로 지금 방어가 잘 안되는 모습. 굉장히 당황스러운 토마스 선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레틴트 이후에 술탄 깔고 자, 잽 들어갑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퍼센트가 둘이 비슷해요. 네. 하지만 역공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서 위쪽으로 뛰어줬죠. 공중으로 뛰어내주면은 살짝 자 공중 공격. 아, 이것도 먼저 앞서 나가고요. 자, 니키타 미사일 피해주면서 자 침착하게 아까보다 훨씬 더 좋은 플레이를 나와주면서 오히려 캐릭터 변경이 박세준 선수한테 좀 더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뭐 킬각을 잡아야죠. 네. 하지만 DDD가 저 정도 퍼센트여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무기가 네. 높기 때문에. 자, C4. 자, 오른쪽에 C4 깔려있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자, 니키타 미사일 먹었다가 공! 사실상 니키타는 거의 봉인이에요. 네. 자, 박선 선수 압박! 계속 압박 들어갑니다. 자, 도르고에서 못 벗어나요 지금. 무려 3스톡 계속 풀세이빙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니키타 미사일 먹어버립니다. 자, 소유탄 깔고. 자, C4 어디인지 잘 확인해야 됩니다. 대시 공격. C4가 지금 저도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C4를 아직 안 깔았어요. 네. 네. 그만큼 지금 C4를 지금 맵을 설계할 지금 타이밍도 없다는 건데 맵을 설계할 그게 안 나온다면 사실상 스네이크한테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이거. 보여지는 거거든요. 복귀방에 계속 들어가고요. 자, 절벽. 아, 회피로 절벽 잡아주면서 자, 완벽하게 박세준 선수의 소나기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피해줍니다. 그 다음에 폭탄들. 자, 계속해서 자, 낮은 점프와 급강화를 이용한 공중기로서 승부수를 보려고 하는 박세준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박격포, 두번째 박격포. 여기서 2스톡 내어주는데 144%입니다 지금 현재. 저거는 그냥 디딕이 아무 해머나 맞아서 그냥 죽는 경우에요. 네. 공중 뒤 잽. 자, 도르고. 자, 자 술탄 먹어줍니다. 술탄 던져주고요. 잡고, 잡고 뒤로 던져주고요. 자, 공중망이 한 번만 잘 나오면 바로 킬각 나오겠는데요. 자, 여기서 도르고가 1스톡 다시 한번 앞선 나가고요. 퍼센트도 굉장히 좋아요. 야, 이거 지금 토마스 선수가 역전강을 보기가 꽤나 많이 힘들 거예요. 안 그래도 네. 헤비캐 상대인데. 정말 말 그대로 아까 박세준 선수의 드라마처럼 이제 만들어내주지 않는 이상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C4를 가주신 다음에 적절히 이제 판단을 해줍니다. 박세준 선수 약간의 간담회 선을 찍던 라인을 지나니까 제대로 본 실력 나와줍니다. 이게 박세준이다. 아, 멋진 모습.
만들어줍니다. 자 니키타 미사일. 니키타 미사일로 계속 견제 들어가고요. 술탄. 술탄. 자 이거 던져주고요. 박세준 선수 약간 좀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자 복귀해주면서 자 술탄 하나 깔려있죠. 야 다시 한번 던져줍니다. 그리고 왼쪽에도 시퍼 깔려있습니다. 자 공중 공격. 네 공중 뒤로 들어가게 된다면 박세준 선수가 위고요. 자 이거 여기서 기회가 또 나요. 또 나요. 박세준 선수 역전각 만들어내줍니다. 이거를 역전합니다. 박세준. 자 대단합니다. 네. 와. 야 저 정도면 그냥 일부러 궁지에 몰리는 게 아닐까요? 멋진 경기를 보였던 토마스 선수에게도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대단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마스 선수 박세준 선수. 와 정말 멋진 명경기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참.